안녕하십니까. TV 공작가 채널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원류봉을 다녀왔습니다. 원류봉은 사군봉에서 이어지는 기암 절벽에 빼어난 봉우리와 조선시대의 동국여지 승남에 가면 고려 때 원촌에 있었던 신묘사경례의 8경 중 제1경으로 달이 머물다 갈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었대요. 주위에 지방 기념물들이 있었고 송우암 유허 비와 그다음에 한천 정사 등의 많은 유적지가 있어 충북의 자연 환경 명소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원류봉이라는 영동 군수가 2001년도 12월 14일 날 원류봉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이 강물이 흐르는 그 원류봉의 원류정이 있죠? 원류정이 보입니다. 그쪽에서 여름 사진과 가을 사진을 다녀온 곳으로 한장한 장으로 또 영상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은요. 아, 여행에 오신 분인데 제가 또 봉사로 사진을 담아준 분들이고요. 저 역시 삼각대를 펴놓고 혼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만 찍을 수는 없기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찾고 한장한 장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달이 머물다 간다. 어떤 그 말처럼 봉이 있는데 봉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는 원류정이에요. 원류정은 예전에는 그 강에 디딤돌이 없었는데 돌다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돌다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끔 잘 꾸며놨습니다. 끝까지 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한천 정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한천팔경이라는 일컫는 아름다운 절경을 음미하면서 서재를 짓고 글을 가르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천팔경은 사군봉, 원류봉, 산양벽, 용현대, 화헌악, 청학굴, 법존암, 냉천정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인데요. 그 모양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후세에 우암 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글을 가르치는 한천서원이 세워졌다가 고종초에 철폐된 후에 유림들이 1910년 한천정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장노출로 엔딜을 끼고 물을 조금 얼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진 속에 들어가는 과정 속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그 UV 필터 안경에다가 선글라스를 끼우면은 어둡죠? 그것을 장시간을 주면서 빛을 보내어 강물을 얼리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 풍경 이 자체가 또 아름답고요. 멋집니다. 여기는 사계절이 다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겨울에 오면 겨울 그 나름대로 또 눈이 와서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넓습니다. 이번에 많이 정비가 잘돼 있어서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보고 올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 사이에 보이는 원류정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입니다. 반영이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아름답습니다. 또이 자체가 왜제 눈에는 보였는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는 없겠는데 너무 멋져서 그것도 한껏 암호한 기억이 있어서 정리하여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관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